하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 살아가시는 오직 취준생들밖에 모르는 두 분이시죠. 최지연 컨설턴트님 그리고 차재원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겨울에 막바지입니다. 뭐 엊그저께 뭐 겨울이 오네요, 뭐 겨울의 문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1월과 2월 경계에도 잘 못 느끼고 지나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요. 참 이게 좀 빠르게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이게 네. 입춘이 얼마 전에 왔다고 했는데 네. 벌써 또 이제 3월이 다가온다니까 또 적응도 안 되고 이제 곧 하지입니다. 네. 그렇죠. 아유, 빨리 또 여름 캠프 가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빠릅니다. 특히나 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이 아, 참 시간 빠르다 이런 것들이 좀 실감이 날 텐데요. 우리 취준생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취준생분들을 아주 그냥 후덜덜 떨게 만드는 정말 증명도 안 된 이런 카더라들이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막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카더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비사가 뽑은 오늘의 카더라입니다. 공채가 사라진다.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카더라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금 좀 많은 기업들이 네, 수시 채용이나 상시 채용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뭐 삼성, 포스코, 그리고 뭐 신세계그룹을 제외하고는 네네. 좀 일정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수시 채용이나 상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그 저희 이제 코미디언들도 이 방송 3사에서 코미디 프로가 없어지면서 공채도 그냥 슥 사라졌어요. 공채라는 타이틀이 이제 없습니다. 공채 개그맨이. 네.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공채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채가 사라진다는 느낌은 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해마다 채용을 하는 3월, 4월, 그리고 9월, 10월에는 채용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모집하는 직군이 예전처럼 대형으로 여러 직군을 뽑는 게 아니라 특정 직군에 한해서 이렇게 뽑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현대자동차라든지 LG그룹의 계열사들 이런 것들은 이미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대학로의 연극을 보면 네. 늘 오픈런 하는 것들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업이 아예 공고를 미리 채용 사이트에 올려놓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지원을 한다거나 상시 채용이라는 개념으로서 많은 기회들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공채와 수시 채용이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혼재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공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공채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 내가 좀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또 그 기업마다 뭐 수시 채용, 상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뭐 좋은 점이 있습니까? 수시 채용에 장점? 네, 네, 가장 큰 이유는 네네. 좀 애자일화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비즈니스 환경이 네. 기술이나 아니면 산업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걸 빨리 우리가 또 대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적시에 빨리빨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취준생 입장은 뭐 재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미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된 분들은 공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 기업을 꾸려가는 데서 변수들이 많으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적시에 좀 필요한 인재들을 그때그때 뽑겠다. 네. 이렇게 가는 거군요. 일단 뭐 그룹사를 예를 들자면 업종도 다르지만 또 그 부서마다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인원이 필요한데 아하. 영업이나 뭐 구매나 이쪽에서는 지금 당장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좀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현업 중심으로 바로바로 뽑는 것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뭐 금리로 따지면 고정금리가 아니라 약간 변동금리.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네. 유동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에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채용을 할 때 드는 비용도 무시 못하는 요소입니다. 아, 비용. 예,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뽑으려면 서류도 다 검토해야 되고 필기검사 혹은 AI 전형 이런 전형마다 드는 비용들. 거기에 따라 또 투입되는 뭐 면접관 비용들.
이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물질적인 자원들의 요소가 많이 많이 비용이 나가는 부분을 조금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에선 수시 혹은 상시 채용이 여러 면에서 절감 효과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채용이는 전형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수시 채용, 뭐 상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취준생들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일단 이렇게 수시 채용이나 상시 채용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는 네. 직무 디테일화로 더 접근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군 중심, 직렬 중심으로 뽑던 것을 직무 중심으로 다 바꾼다면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직무에 대해서 관련된 경험을 쌓아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공부를 좀 더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SNS라든지 채널 운영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즐겨찾기 하고 친구 추가하고 구독을 해서 채용이 열릴 때마다 알림 받고 바로바로 지원을 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 이어서 예. 받아서 또 한 예. 말씀 더 드리면 결국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하. 어차피 대개 이런 류의 채용에서는 뭐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문항이 바뀌지 않는다라든지 면접 형태가 크게 바뀌진 않기 때문에 기출된 어떤 후기들을 잘 참고하셔서 서류도 좀 미리미리 뭐 교육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요건들을 좀 갖춰놓고 막상 공고가 3, 4월에 뜰 줄 알았는데 뭐 7, 8월에 공고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뭐 코미디언들의 공채 무대가 없어지지만 재빠르게 뭐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른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벌써 이미 자리 잡고 성공했어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채용 공고 여기 다 모여라. 네, 오늘의 주제 2021년 채용 공고 여기 다 모여라 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저희가 공채가 좀 사라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좀 씁쓸한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물론 합격 소식이 제일 좋겠지만 그만큼 또 버금가는 좋은 소식이 바로 채용 공고들 아니겠습니까? 네, 좀 우수수 쏟아져야 돼요. 네. 어떤 뭐 소식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작년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좀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또 네, 좀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네. 올해는 이것을 좀 회복하려는 노력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공공 부분 중에서 공무원 채용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공무원 합격? 예. 네, 그래서 올해는 3만 6천 명 정도 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 해경, 소방 이 분야는 약 3만 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무원 5급, 7급, 9급도 6천 명 이상이 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이제 3만 6천여 명이면 사실 뭐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네. 좀 늘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증가된 규모입니다. 아, 희소식입니다. 예, 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또 실제로도 많은 취준생 분들이 이 공시 준비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이 공공기관 쪽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공무원 말고 공공기관 또 좀 맑음입니까? 네. 네. 그렇죠. 이게 흐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또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욕심이 나는 게 좀 더 네. 뽑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공무원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아, 하지만 그래요? 공공기관은 2만 6천 명 정도 채용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2만 6천 명이라는 수치가 작년 대비 1천 명 이상 네. 더 채용을 네, 한다고 그렇죠. 확장을 하는 겁니다. 1천 명이면 대단히 높은 수치니까요. 네.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메이저 주요 채용을 하는 31개 공기업에서 총 5천 명의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아주 정말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코로나19도 이제 점점 더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는 정말 이 취업시장이 활활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공공기관 채용하면 아주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네. 게 이제 코레일이거든요. 한국철도공사는 매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계획된 인원이 이 일반 정규직 그리고 고졸 채용 합해서 네, 1,400명 정도 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도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100명 정도 네, 계획하고 있고요. 한국수자원공사도 300명 정도 네, 계획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관심이 많으시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년보다 많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 거기 혁신도시에 와 있거든요. 네네. 또 이렇게 인원들이 늘어나면은 그 어떤 그 소도시잖아요. 네. 거기 경제들도 살아나거든요. 덩달아서. 그렇죠. 좀 많이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게 채용이 이어진다면 이미 네.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도 이제 LH 같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도 5, 6급 직원은 350명, 그리고 업무직 160명,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턴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많은 청년 인턴, 물론 체험형이긴 하지만 청년 인턴도 700명 선에서 총 1,210명의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83%인 1,010명은 상반기 때 채용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절호의 기회.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인기가 많은 이제 인천국제공항 60명 정도 채용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의 어떤 채용에 대한 인기에 비한다면 60명도 뭐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108명, 한국남동발전은 150명 선의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공사들이 조금 분발을 하고 있네요. 네. 뭐 LH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부동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뽑아가지고 부동산을 조금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도 내주시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얼어붙어 있지만 더 많이 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항이 이제 막 밀려들 그쵸. 겁니다 이제.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생각보다 좀 많은 기업들이 좀 이 취업 시장에 불을 좀 지피고 있어요. 자 이제 뭐 공공기관 그리고 뭐 공무직 이런 데 좀 알아봤는데 사기업. 네. 사기업들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 어제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선 새해 첫 채용문을 연 그 업종이라고 한다면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아, 역시 건설. 네, 부동산 정책의 영향 때문에 좀 집값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 수요가 좀 증가했고요. 그래서 주택 사업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또 해외 수주 금액이 좀 증가를 해서요. 좀 예전에는 건설사가 좀 침체되었던 게 지금은 좀 회복세로 많이 돌아서서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지금 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은 또 안전한 업종의 또 하나로 꼽혔어요. 그래서 1월부터 동부건설이라든지 네, 현대건설, 뭐 GS건설, 그리고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대림건설 좀 많은 건설사들이 채용문을 열었습니다. 아, 역시 이제 건설사가 딱 치고 나오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예, 뭐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작년 채용으로만 봐도 7월, 8월 달에 건설사 채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이제 올 1월 달도 이어진 걸 봐선 채용의 기회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공채라는 개념에 놓고 보자면 모든 직렬을 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 해당 건설사마다 주요 이슈와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부분 부분 채용이 이루어지는 점은 코로나19가 끝나도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계속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은 되고요.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건설업계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이런 거의 수시 채용에 가까운 이런 채용의 기조에 잘 대응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한 직무 부분에서 좀 많이 뽑을 가능성이 있으니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은 조금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건설사도 뭐 알아봤는데 금융권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금융권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많이 그 시중은행 쪽,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공기업 이쪽이 좀 많이 인기가 많은데요. 근데 이 부분은 보통은 하반기에 채용이 몰려 있어요. 네, 그리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채용이 한다면 4월 이후쯤에 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 공고가 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나 증권사나 뭐 보험사 이런 다른 금융 분야는 지금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네, IBK연금보험이라든지 네,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 이런 데는 지금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기업마다 조금씩은 다른 모양이네요. 네. 어떻게 다르죠? 네.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정규직 비율이 타사 은행 비해서 좀 많았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네 정규직 전환으로 많이 돌아섰고요. 아. 그리고 지금 뭐 개발 분야 그리고 서비스 기획 분야 고객 서비스 분야 아주 많은 직무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세 자리 규모로 채용 계획이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경력직 채용이지만 경력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좀 희소식이고요. 또 신입을 준비하시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다음 발표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경력직만 뽑고 있고요. 좀 차차 상황이 더 좋아지면 신입 채용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뭐 카카오뱅크가 얼마 전에 저 기사도 났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우선적인 작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좀 전환하는 작업. 네. 그리고 이제 경력직이 필요하니까 먼저 좀 뽑는 작업부터 하는데 신규 채용도 조금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그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상반기에는 좀 비수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금융권은 어떻습니까, 우리? EY 한영 같은 회계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들에서 특정 직군으로서의 채용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스타급 개발을 하는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넘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디지털 금융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보안 관련 이슈를 뭐 온라인상으로나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좀 잘 구축해 놓아야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력 채용도 신입 혹은 경력으로 지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신입으로 개발자가 되었다 하는 분들도 경력을 쌓아서 또 경력 정규직으로 또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금융권 쪽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외에 우리 또 추진생들이 주목할 만한 채용 소식이 있을까요? 외국계 기업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 맥도날드,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리치먼트 코리아 등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또 외국계 글로벌 기업에서도 채용 소식을 좀 알리고 있네요. 네. 네. 또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네. 이름은 있는데 규모는 스타트업. 임직원 수가 한 300명 남짓의 기업들 중에 우리가 꼭 가고 싶어하는 구직자분들의 인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지현 씨가 광고로 나와서 유명했던 이제 컬리. 새벽. 마켓컬리가 채용이 또 꾸준히 직렬마다 있어 왔고요. 또 오늘의 집, 이런 버킷플레이스 같은 어플리케이션 베이스에서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이 이런 강소 스타트업에서의 채용들이 많은 기회가 있고요. 바로 들어가서 오랜 기간 근무하겠다는 목적도 있으신 분도 계시고 본인이 더 큰 어떤 규모의 기업을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인턴직이나 뭐 일부 계약직이어도 적극 지원을 하는 모습이 요즘 취업에서 또 새롭게 각광받는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정말 이렇게 길어질지 누구도 몰랐을 거고 이런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또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또 발전해 나가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또 뭐 스타트업 기업이 좀 대표적일 텐데 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또 생각하고 있는 취준생들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취준생분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특히 이제 먼저 그러면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공공기관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기본 자격을 갖추셔야 되겠죠. 네, 기관마다 좀 기준이 달라서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익 기준으로 80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65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관마다 내가 관심 있는 업종과 또 직무를 좀 찾아봤을 때 기준 확인하시는 거, 그리고 꼭 점수가 요구된다면 그걸 보유하시는 게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NCS 우리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출 문제 중심으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관별로 좀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스터디 하시면서 문제 유형을 좀 많이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별로 또 우리가 또 타이트하게 여유 있지 않잖아요. 문제 풀이가.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과목이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행정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기관은 그냥 경영 과목만 보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은 경제, 경영 그리고 법, 행정 이렇게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또 일부는 또 섞여서 나오고 이런 게 좀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는 했지만 오버스펙 이런 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진짜 가스공사와 공항공사는 또 다르죠. 다르네요 점수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대하는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서 내가 우대하는 자격증이 세 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우대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뭐 하나만 해주겠다 아니면 최대 두 개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오버스펙을 하는 대신에는 직무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뭐 비슷하게 중복 할인 같은 게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그렇죠. 중복 할인이 안 된 만큼 준비가 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형별로 필요하는 요소들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에서 6배수로 사람을 채용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여섯 배수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자기소개서. 이게 단순히 서류 통과의 목적이라기보단 추후에 면접 전형에서 쓰일 면접 질문의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어떤 강점이라든지 경험들을 억지로 적기보단 딱 내가 필요한, 내가 서류 통과만이 목적이 아니라 면접 전형까지 내가 최종 합격을 위해서 목적을 잡고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해 준다거나 교육사항 등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족한 요소의 학습 내용들 잘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다른 경쟁자들도 다 갖춰놓는 이러한 교육사항, 자격들 그리고 자소서의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작업도 결국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대비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네네. 차 컨설턴트님께. 그럼 구체적으로 가산점이 될 그런 자격증들이 있을까요? 그쵸, 일단은 지원 자격에 해당될 수 있는 요소들은 네.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이나 한국사 시험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들이 뭐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에 들어가거나 뭐 추가적인 가산점 영역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각 직군이나 직렬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들은 채용 공고 등을 통해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토익 점수도 지원 자격에 필요하고요. 네.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최지현 대표님 사기업은 어떻습니까? 사기업을 또 희망하는 취준생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것도 좀 비슷한 관점에서 네. 기본 자격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어떤 기업은 어학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학점을 규정을 해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수준을 내가 보유하고 좀 자격을 갖춰놔야지 내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학 점수 그리고 자격증, 전공 성적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하셔야 네. 되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사무 능력을 할 수 있는 뭐 MS 오피스 프로그램 이라든지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엑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되더라도 고급 함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뭐 지금은 디지털 기반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업무 능력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통계와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야를 막론하고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야별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네. 있습니까? 일단 인문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서들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무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회계 재무 분야인데요. 네, 네. 거기에서는 일단 뭐 비전공이든 전공이든 우리가 기초 회계의 지식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필수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뭐 전산회계 운용사라든지 뭐 전산회계, 전산세무라든지 뭐 재경관리사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필수 자격증은 아니지만 내가 좀 더 자격을 갖추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 부분 좀 참고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업 마케팅 부분에서는 일단 마케팅 이론 중요하고요. 네, 시장 분석력이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과 관련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경험이나 블로그 활동, 홍보 경험이 있으시면 또 추가로 해주시고요. 또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 관리사, 뭐 전자상거래 운용사,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사 노무 쪽으로 넘어가서요. 이 분야는 사실 신입 부분이 네. 좀 많이 TO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경력직을 좀 많이 뽑기도 네, 하고요. 네. 신입은 좀 있어봤자 뭐 한두 명이 좀 다긴 하지만 어쨌든 이쪽 또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인사조직에 대한 이해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ERP 인사정보관리사, 사대보험관리사 같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공부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매총무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법과 관련된 공부 좀 많이 하시면 좋고요. 또 해외 공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역영어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산구매가 있어서 부동산 관련 지식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다 준비하라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더 직무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께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또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덧붙여야죠. 네, 국적계열 분들이 기사자격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 네.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올 상반기를 생각하시면 기사자격은 사실 준비하시는 게 당장 지원을 하시는 게 목적이니까요. 기사자격은 주로 올 하반기
2021년 하반기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해당이 될 거고요. 주요 인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쪽, 건축 쪽 관련해서는 뭐 조경기사, 토목기사 관련된 혹은 건축기사 관련된 자격들이 일단 필요하고요. 네. 기계 설비 쪽만 놓고 봐도 전자기사나 전기기사, 화공기사 등의 자격들이 있습니다. 환경 직렬만 놓고 보더라도 뭐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사들 혹은 뭐 대기 환경, 수질 환경과 관련된 기사 자격들이 요구되고요. IT 쪽도 이제 정보 처리라든지 정보 보안과 관련된 기사 자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격들을 딴 목적이 단순히 내가 실무에 적합해요라는 어떤 인증보다는 전공학적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사 자격 학습을 통해서 좀 취득을 통해서 내가 메워왔다. 내가 기본을 좀 알고 있다. 내가 해당 분야에 좀 깊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도구일 거니까 필수라기보다는 본인께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도구로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런 생각들을 또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 자격이 기사 자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적성 검사 문제풀이들 잘 해주시거나 전공 필기 공부들 공기업까지 생각하시면 같이 병행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금융권 지원자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금융권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서비스 경험이 중요해서 판매 경험 그리고 요즘에는 디지털 영업 그다음에 디지털 기획 같은 것들이 있어서 ICT 그다음에 핀테크 교육 같은 것들을 조금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 자격증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격증은 우리가 뭐 은행 텔러 뭐 그다음에 FP가 있고요. 외환 전문역 그리고 AFPK가 있고요. 또 신용분석사, 뭐 투자 자산 운용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고급 자격증 뭐 CFP나 뭐 CFA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신입 입장에서 준비할 수가 없고 또 어느 정도 실무 경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경력자들에게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덧붙여 주시죠. 예, 뭐 여기에 덧붙이면 더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네네. 좀 이해하기 쉽게 네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에 보면 이제 신용장을 발급해야 되는 기업금융 담당자가 있습니다. 네. 특정 기업이 해외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없게끔 시중은행에서 좀 도움을 주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의외로 국제무역사라든지 이러한 자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인이 관련 업무에 좀 관심이 있고 업무 처리가 가능한 걸 어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외환 전문역과 관련된 여러 자격이나 교육과정들을 온 오프라인 통해 들어보신다면 아무래도 기업금융 지원자로서 좀 불편함이 좀 덜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금융권을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 지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뭐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참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2021년에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지금 할 얘기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마구마구 이런 채용 공고 소식들이 쏟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계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